정답은 우리 당창군 쉰돌실 맞으며 1995년 10월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쉰돌 맞으며 세웠다는 의미에서 탑의 높이를 50m로 했습니다. 기념탑은 우리 당의 기본 구성 성분인 노동자, 농민, 지식인을 상징하는 마치와 낫과 붓을 탑신으로 세웠습니다. 마치와 낫과 붓을 옥색에 틀어잡은 저 큰 주먹들은 우리 당을 따라 끝까지 한 길을 가려는 우리 온 나라 인민들의 옥센 신념과 의지를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탑신들을 빙 둘러싼 이 대형 원형띠는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진 우리 인민들의 일심 단결을 형상했습니다. 원형띠 정면에는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조선노동당 만세라는 구호를 제시했습니다. 원형띠 안에는 우리 당의 역사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세 편의 대형 부각상들이 있습니다. 탑신들과 원형띠를 떠받던 아래 넓은 기단은 우리 당의 뿌리를 형상했습니다. 부각상 1편입니다. 1편에서는 조선노동당은 항일의 전통을 계승한 당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부각상 2편입니다. 배경은 조선노동당의 상징인 당기를 형상했습니다. 당기를 중심으로 노동자, 농민, 지식인을 비롯한 각계층 인민대중의 굳게 뭉쳐진 모습을 통해서 조선노동당이 일심단결된 당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항일의 로투사가 횃불봉을 학원 학생에게 넘겨주는 모습을 통해서 혁명의 대가 굳건히 계승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3편에서는 조선노동당은 자주와 실현을 위해 투쟁하는 당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앞부분에서는 사회주의 완전 승리를 위해 투쟁하는 우리 인민들의 투쟁 모습을 형상했습니다. 가운데 부분에는 주체봉화를 높이 둔 노동계급과 붉은기를 틀어잡고 나가는 여성농민,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로작을 가슴에 하는 지식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인민들의 확고부동한 신념을 반영하고 있고, 뒷부분은 조국 통일을 위해 투쟁하는 우리 당과 해외에 있는 동포들과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 모습을 형상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기념탑이 더 잘 부각될 수 있게 배경으로 인민들의 살림집을 동시에 건설하도록 하셨습니다. 살림집의 형식은 휘날리는 붉은기입니다. 우리 붉은기에는 조선노동당이 걸어온 백전백승의 역사가 새겨져 있다는 의미에서 살림집 위에다가 이렇게 백전백승이라는 구호를 게시했습니다. 그리고 탑 주변은 공원으로 꾸려서 우리 인민들의 휴식터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기념탑은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 업적을 전해주면서 우리 인민들을 당의 위협에 충실하도록 검해주는 탑으로 되고 있습니다.